싸게 해드리죠. 오늘로 장사가 끝날지도 모르니. 돌아오셨군요. 애쉬와 더스트, 그 차원종과 여러분이 나눈 대화는 저도 듣고 있었어요. 이거 참 얄궂기 짝이 없는 일이네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데이비드의 컴퓨터 안에서 그가 남긴 기록들을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클로저들에게 심각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드러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클로저들에 대한 열등감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로서 자라왔죠. 집안이나 능력,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 그가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가지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위상력이에요. 차원 전쟁 때도,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는 계속해서 클로저들을 관리해왔어요. 매일같이 클로저들을 보면서 그의 열등감은 더 심화됐겠죠. 김기태 요원 기억나시나요? 데이비드가 그 남자를 철저히 이용하고 몰락시킨 건 아마도 그런 열등감의 발로였을 거예요. 데이비드가 본색을 드러낸 뒤 당신들을 계속 업신여긴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겠죠. 자기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 자들에겐 위상력이 발현됐는데 자기한테는 위상력이 생기지 않는다. 저는 데이비드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결국에는 이 열등감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유니온을 개혁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걸고는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에서만이라면 이렇게 일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결국 그는 힘을 가지고 싶었던 것일 뿐이에요.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과 지위를 모두 내걸고 힘을 얻기 위한 반란을 일으킨 거겠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애를 써서 간신히 힘을 손에 넣었는데 손에 넣은 줄 알았던 원반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인간조차 아닌 기계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힘을 준 거죠. 데이비드가 얼마나 분노하고 허탈해했을지 짐작이 되네요. 정말이지, 알면 알수록 바보 같은 남자네요. 물론 저도 힘을 잃어버린 뒤로 많이 절망했어요. 힘만 되찾을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국 포기했죠. 잘렸다곤 해도 전 클로저니까요. 명색이 클로저였던 남자가 악행을 저지를 수는 없겠죠. 데이비드는 최강의 위상 능력자일지는 몰라도 결코 클로저는 될 수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요. 클로저를 만드는 건 위상력이 아니라 정의로운 의지니까. 이거 말하고 나니 좀 부끄러워지네요. 자, 그럼 당신이 이제 데이비드에게 보여주세요. 진짜 클로저라는 게 어떤 건지를.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죠? 자, 이제 때가 된 것 같군요. 시오구의 능력으로 아자잘의 의식은 외부 차원으로 강제 송환됐어요. 데이비드가 원반을 제어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아자잘의 의식을 자기 몸에 흡수했기 때문이었죠. 데이비드는 원반에게 버림받았어요. 이제 서서히 위상력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겠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집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니까요. 완전히 쓰러뜨리지 않는 한 데이비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죠. 그러니 손님이 그를 쓰러뜨려주세요. 가서 트레이너 씨와 김유정 씨에게 마지막 브리핑을 들어보세요. 그럼 행운을 빌게요, 가문이양팀. 당신은 제 최고의 손님이자 자랑스러운 선배님이세요. 이번이 마지막 거래가 아니길.